그 정순생 후보가 말씀하셨듯이 마이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첫째. 두 번째, 연설을 하면 안 됩니다. 법상 연설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발대식을 하는데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연설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 이제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공식 선거운동을 어디서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후보분들과 모두 이거 부산에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창당 선언을 2월 13일 날 부산 민주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 발대식도 오늘 여기 동백섬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단지 제 고향이 부산이다. 이것 때문만은 전혀 아닙니다. 왜 부산을 택했느냐? 지금 부산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어냈던 부마항쟁의 진원지입니다. 부마항쟁을 통해서 79년 부마항쟁을 통해서 12.6이 일어났고 12.6이 일어나고 난 뒤에 서울의 봄이 왔고 그 뒤로 5.17, 5.18이 이어지는 그런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윤석열 독재정권 하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군사독재정권도 우리 부산시민들이 일어나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 뜻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곳 부산에서 시작을 하고 위로 대구로 대전으로 서울로 오늘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비오는 부산에서 부산혁신당이 동남풍을 일으켜서 전국으로 이 동남풍을 밀고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네. 기자분들의 문답 있겠습니다. 네. 예. 우리 정우 대표님이 웬만하면 시술 안 하시는데 오늘 부산 와서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부산 혁신당으로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대구로 일부러. 가면 일부러. 대구 혁신당, 일부러. 대전으로 가면 대전 혁신당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 혁신당이라 했습니까? 일부러 하십니다. 완전히 헷갈렸네. 우리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기가 부산이잖아요. 부산 지역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을 제가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소속사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김보선입니다. 네. 그 지금 아까 부산에서 이렇게 시정식을 하게 된 의미를 설명을 하셨는데 네, 예. 특히나 이 경제 갑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유진호 후보의 지역구입니다. 예. 구독과 연관해서 그 의미가 있는 건 아닌지 말씀해 주세요. 주진우 후보, 기자 주진우는 아니고 동명이인의 다른 분인데 그분은 제가 아는 바로 윤석열 검찰 시절에 윤석열 검찰 라인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서초동 캠프를 책임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은 없었습니다만은 가장 뭐 오른팔, 왼팔쯤에 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적으로는 인연이 없고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시작을 하는데 뭐 특별히 해운대란 자리를 해운대에서 시작한다는 게 뭐 특별히 그 주진우 후보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주진우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탄생과 그 뒤에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무능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연고가 있다고 여기 출마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윤 정권의 비리와 실정에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조국신당의 지지율이 한 10%대가 나옵니다. 예. 이 지금 지지율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 상승세가 좀 어떤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하시는지와 그다음에 지금 진인비조를 얘기하고 계신데
뭐 이게 민주당 지역구에서 좀 어떤 도움이나 보탬이 된다고 보시는지 같이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여론조사가 이제 여러 여론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또 뭐 이제 뭐 선거법 위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뭐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이 전국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돌풍이 진인비조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구에 있어서 민주당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1대1 구도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주로이고 또 진보당 후보가 된 그 단일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강한 도움을 준다라는 것은 그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국혁신당은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과 무능함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 주신 것인데 이분들이 조국혁신당 등장 전에는 막 투표 싫다 귀찮다 이런 마음이 있다가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내가 반드시 투표장에 가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리라 이런 의지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의지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고 보고 맞습니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한 사람이 단순히 진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확인됩니다. 진보 보수, 진보 중도 심지어 보수인 분들도 심지어 자기 성향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실제 조국혁신당을 찍고 있고 이분들도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눈 떠주고 못 봐주겠다. 뭐 부산말로 눈꼴 시렵다. 도저히 눈꼴 시렵다라는 정도의 마음을 좀 갖고 있고 부산 지역에 대해서 부산이 보수의 도시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 아까 제가 부산에서 출발한 이유를 말씀드릴 때 79년 부마항쟁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부산은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에 대통령 아니셨지만 야도였고 그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79년 부마항쟁을 일으켜서 전국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추동했던 그 부산 시민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 애국 시민들이고 진보, 보수, 중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꼴 더 이상 안 된다. 이 꼴까지 그대로 가다 나라 망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조국혁신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받기 전에 간단한 공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조국혁신당 공식 유튜브 채널과 오마이티비 그리고 장윤선의 치킨 편의점 팩트TV 등을 통해서 생방송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른바 조국 나방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방금 대표님 말씀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느껴졌는데 사실 우리 조국혁신당이 이념 정당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반윤, 뭐 검찰개혁 프로젝트 정당 쪽으로 이직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은 지금 이념적인 구심점이 없을 경우에 정치적 사안에 따라서 특정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좌우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경우에 사실은 당내 분열로 이어진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이런 질문일 수는 있지만은 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라 봅니다. 조국혁신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좌파 정당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그룹이 섞여 있는데 그런데 조국혁신당을 묶어주는 것이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1차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 무도함, 무책임함에 대해서 분노 이게 하나 있고 그래서 이걸 이번 4월 10일 날 내 표 하나로 심판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모여 있습니다. 그냥 두 번째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아까 질문하신 것과 관련이 있어서 이게 바로 흩어지지 않는 문제인데 윤 정권에 대한 심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는 게 윤 정권을 심판하고 난 뒤에 민생의 문제, 복지의 문제, 우리 부산 시민의 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기존 예를 들어서 양평고속도로를 휘게해가지고 SOC 돈을 우리 돈을 거기에 쓰는 건지 R&D 예산을 깎아가지고 땅 파고 길 까는 데 쓸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는데 그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조국혁신당에 있는 당원들과 또 저희 뭐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 흐름이 꾸준히 가기 때문에 단일한 특정 이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보다 민생과 복지가 강화되는 복지국가로 가자. 행복국가로 가자. 먹고 사는데 국가가 일정한 책임 져줘야 된다. 주택 문제, 육아 문제, 뭐 교육 문제 등에 있어서 지금처럼 우리가 각자 도생하는 건 안 된다. 전이 공감대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쉬운 분열, 쉽게 분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후라이 경제단 부장 기자라고 합니다. 부장 기자고요. 제가 부산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인데 이상하게 독립혁신당이 2018년도 선거 이후로 흩어져 있었던 우연의 사람들이 되게 독립혁신당을 많이 보고 가림책을 다 많이 봐요. 특히 부산에서 운명과 독에 대한 공모라든지 왜 내가 우연의 사람들을 부산에 있었느냐 저도 이제 부산 사람이고 뭐 부산의 친구 지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던 분들, 노무현 대통령을 따르던 분들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을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소수파 정치인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아주 소수파 정치인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내세웠던 그 기치, 아주 선명하고 그 선명한 기치와 비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요만큼밖에 안 되는 조그만 정치 세력이었는데 전국을 뒤엎었지 않습니까? 변화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저는 부산 시민들이 조국혁신당의 그 모습, 아주 선명하고 단호한 모습에서 그것을 새로운 노무현의 등장을, 노무현 정당, 노무현의 가치의 정당, 가치를 따르는 정당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물론 저는 뭐 노 대통령에 비하면 전혀 깜냥도 안 되고, 그건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내는 메시지나 추구하는 가치나 비전이 과거 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좌고우면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 대통령님은 출발 때부터 좌고우면 안 하셨습니다. 직진, 직진, 또 직진 하셔가지고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수파 정치인을 힘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대통령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라고 제 친구 지인들이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직진하라. 제 뭐 부산 친구들이 오로지 직진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격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아, 대표님 서울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아, 밑에 계셨어요. 예. 부산에다 당기드리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우산. 아니요. 제가 일어서면 저기 카메라들이 대표님을 촬영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센텀시티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센텀시티는 해운대 갑구 지역이고 찐연 후보로 알려져 있는 주진우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입니다. 이곳에서 출근 인사를 잡은 이유가 있다. 이것은 조국의 새로운 도장깨기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후에도 비슷한 일정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뭐 오마이뉴스 기자분과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네. 저희가 지역구 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후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비례 후보들인데 비례대표 후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방식에 또는 어디 특정 지역에 가서 인사하고 투표합시다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럼 어디에 가서 저희들이 조국혁신당과 후보들이 어디 가서 그런 행동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저는 윤석열 정권의 탄생과 그 뒤로 각종 행태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산 시민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4월 10일 이후에 안 봐야겠다. TV에서 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TV에 나오면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고기를 찾아뵐라고 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아, 이수정, 수원의 후보인데요. 이수정 후보를 저희 프로그램에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 네.
대파값 875만과 관련해서 본인은 농담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다큐로 받았다. 대통령이 사과할 일은 아니다. 해명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제가 주변의 수원 지역을 돌았을 때 민생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예. 예, 예. 이런 그 후보의 태도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세세한 답변 드리기 싫고요. 이수종 후보님 제가 그 대파 가지고 얘기하고 양쪽에 대파 들고 한 거 봤거든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신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잘하고 계십니다. 박수 드립시다. 박수. 네, 비 오는 날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그 사진 기자분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대표님 사진이 모든 게 화보예요. 오늘만큼은 굴욕사진 꼭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자님 모습 마치기 전에 제가 대표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부산도 9번이다를 사투리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똑같은데? 그건 뭐 그건 뭐 부산도 그건 그냥 뒷말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마 9번이다. 9번에 대해 한번 외쳐주시죠. 부산도 9번이다. 부산도 9번에 대해 그건 뭐 부산도 9번이 말고 그러니까 부산은 부산도 DB 짓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산도 하겠습니다. 부산도 디비자! 부산도 디비자! 부산도 디비자! 부산도 디비자! 디비자! 디비자!